저는 고향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무수동에서 1959년 12월 29일 예, 그렇게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. 제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신문사에서 직업군인으로, 어머니도 직업군인으로 있었습니다. 북한은 여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디 해외도 무슨 뭐 나가는 걸 승인도 안 하거나 그 가질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북한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외국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. 꿈을 죽을 수는 없고. 그리고 특히 저는 그 해령 지방에서 송이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송이를 중국에 다 팔고 그리고 돈을 받고 또 1년 동안 생활을 유지하며 이렇게 살아왔죠. 그게 바로 불법을 다는 거죠. 그걸 하지 못하기를 하는 거죠. 그 남문여관이라는 데서 해령시 남문여관에다가 그 임시적으로 시설, 그러니까 구류시설 다 꾸려놓고 그 하기 시작했어요. 그때 제가 체포돼서 그 구류 아파트, 남문여관 3층에 체포됐을 당시, 이런 자그마한 방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. 거기다 엮고, 그리고 이런 라제따가 있어요, 라제따가. 이렇게 배관 지나갑니다. 그 라제따에다가 저를 8월 뒤에 이렇게 뒤로 족쇄 차고, 족을 차고, 그 라제따 12mm 그 파이프간에 이렇게 지나간 거죠. 거기다 사람 이렇게 묶어놓고, 이렇게 32시간 앉지도 못하고, 서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정말 고달픈 정말 고문이에요. 그렇다 해서 풀어달라면 풀어주는 거 안 풀어줘요.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도 머리 젖히지 않고 있는데 32시간이 되면 처음에는 한 두세 시간 참을 수 있더라고. 그 다음 4시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온 몸이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절이 나고 있어요. 저렴하고 그 통증이 한 또 한 두세 시간 가더라고요. 밀수, 밀매 해가지고 3년 형기 중에서 내가 가장 경하게 1년 6개월이란 그 형기를 받고 해령 정거리 12 교화소에서 생활을 9개월 하다가 구치소 구리장 안에 그 밀대에는 밑에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밀대. 그게 뭐 나무를 하거나 천을 하게 되면 오래 쓰지 못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용접을 해서 철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걸레를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그걸 계속 그 개우들이 자기네 방 다니는 길을 청소하거든요. 아니면 그 제수를 시켜가지고. 근데 제가 그 번호를 불러서 나와 해서 왜 요란하게 놓고 왜 규정을 안 시키냐 해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나와 앞으로 나와 했는데 벌써 그 살창 앞에 밀대가 벌써 나와 있는 걸 몰랐어요. 저는 앞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머리를 들어 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딱 머리를 드는 순간에 그 밀대가 이렇게 정면으로 나의 얼굴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 세부치 이런 그 묶은 세부치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이빨이 그렇게 바로 부서진 거예요. 그래, 이 느낌으로 볼 때 피가 흐르는 느낌이 나잖아요.
그런 손을 닦아보니까 피가 나오고 정말 억울하면 말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뭐 자기가 아무 배를 똑같이 안 보고 그 안에서 죽은 목숨인데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들 그때 커가잖아요. 내가 도저히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다 감옥 갔다 가잖아.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도 감옥 생활하고 뭐 당첨까지 다 뺏기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래가 없다. 우리 애들을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여주는 본인이 아마 똑똑하고 아마 어떻게 해서 필요 없어요. 1996년도에 제가 친구 따라 중국으로 놀러 갔어요. 밀수로. 그때만 해도 북한은 뭐 전역이 된 불이 없고 그때부터 공급 체계가 완전히 바닥이 됐대요. 그래서 아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한 나라 이 정치가 제일 거짓말 정치였구나 하는 걸 그때 인식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중국 가게 되면 우선 뉴스라든가 한국 드라마라든가 모든 걸 접하게 되잖아요. 거기서 완전히 생각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. 그 중국 쪽에도 부럽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쪽에 있고 또 우리 쪽엔 또 군대들은 다 바로 다 이렇게 시간과 약속 다 정해요. 그리고 가서 우리가 몇 시에 넘어가겠습니다. 이렇게. 중국에서는 그 몽골 지역까지, 국경 지역까지 차로, 버스로 다 이동해요. 어렵죠. 그 특히 먹는 문제 때문에 춥고 먹는 문제 우리가 뭐 우리 한인들이 음식이 절대 맞지 않는 음식이니까. 근데 몽골 사람들은 다 뭐 양기름에다가 양고기에다 말고기에다 이렇게 먹으니까 전혀 우리하고 분석이 다른 거죠. 그때가 한번 생일날을 기억해가지고 생일상을 차리더라고요. 그 자기 동생의 생일을. 근데 그 누나 자기는 그 걔는 누나로서 동생을 위해서 했지만 부모로서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.
내가 잘 먹고 내가 이런 거 해서 뭐가 돼요? 나는 오직 그 애가 살아있는가,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, 이런 데만 저는 정신을 쓰는 거예요.